죽을 뻔했어. 한 손으로 못 칠 겁니다. 날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이 혹시 집이 어디세요? 이래서 아 그러면 택시비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거래는 끝나고 이제 들고 가면 되는데 이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날 계속 보고 계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아, 여러분 저 진짜 아, 여러분 저 진짜 진짜 뒤집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 아 진짜 그냥 진짜 죽을 뻔했어. 아 여러분 제가 방금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를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번에 운동을 하려고 당근마켓에서 덤벨을 사려 했거든요. 근데 운동하려고 샀는데 진짜 오늘 2년치 운동을 다 했어요. 아, 보시면 이걸 샀거든요. 이거 풀지도 않았어. 박스에 다 젖었어 지금. 보시면 뭐 2.5kg 한 4개 들어있고 5kg 2개인가 들어있어요. 맞나? 거기에 이거 봐도 지금 3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한 2-3kg 해. 어후. 오늘 저 들고 오는데 오늘 비 왔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샀는지 스토리를 풀자면,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 홈트레이닝에 관심이 생겨서 홈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당근마켓을 알아봤는데 덤벨이 진짜 개싼 거예요. 아 그냥 엄청 싸. 이거 당근마켓 홍보 아닙니다. 이거 돈 안 받았어요. 저걸 세트를 다 해서 21,000원에 파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뜨자마자 바로 연락해가지고 그냥 바로 산다 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간다 했지 바로. 근데 오늘 갑자기 이 한겨울에 비가 와요. 오늘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비가 오는데 어쨌든 비가 와서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그 제품 한 손으로 들 수 있나요? 물어봤어. 사실 말로만 들으면 20kg면 이렇게 들거나 그냥 그 이케아 쇼핑백 같은데 이렇게 들면은 들지 않을까? 왜냐면 우산을 써야 되니까 우산 잡고 덤벨 들고 이렇게 하다가 아 너무 무거워 하면 반대손 들고 으으으 하면서 으으으 이러면 들면 되잖아. 아 물어봤어요. 아 이게 진짜 개 무거워서 한 손으로 못 드실 겁니다. 한 손으로?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비 오지만 일단은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먼저 아 혹시 불편하시면 내일 오셔도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어서 오늘 안 가면 안 됐어. 오늘 안 가면 죽었음. 진짜 오늘 죽을 뻔하긴 했는데 오늘 안 갔어도 죽었을 거야. 아닙니다 저는 오늘 가겠습니다. 갔어. 근데 마침 이 머피의 법칙인 게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집에 우산이 없는 거야. 굳이 또 편의점 가가지고 11,000원이나 되는 조그만한 우산 사가지고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갔어. 그분도 일찍 오시더라고요. 날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실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한 손은 힘들 것 같으니까 저도 뭐 그냥 비 맞고 양손으로 들고 가면 돼요. 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볼게요. 들었어. 이렇게 완전 바닥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완전 숙여서 살짝 들고 내렸는데 괜찮은데? 아 이 정도면 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이 어디세요? 버스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아 그러면 택시비 얼마나 나올까요? 택시 탈 생각도 없어가지고 한 10,000원 나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21,000원인데 19,000원에 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19,000원 바로 보냈어요. 아 그분이 내가 입금하는데 계속 아 저 방금 이 위에서 바로 내려온 건데 이거 들고 다 죽을 뻔했다고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가려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거래는 끝나고 이제 들고 가면 되는데 이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날 계속 보고 계셔. 아 가셔도 돼요. 저 우산만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 가는데 계속 보셔. 그러니까 내가 못 들 줄 알았나봐. 이제 그분 가시라 하고 들었어. 근데 이게 아까는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들만한 거였는데 이게 우악 들어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도 오고 아까 진짜 개무거운 거예요. 이게 그날 심지어 비가 와가지고 바닥도 젖고 막 미끄러져. 손이 일단 그 미끄러지는 게 개무거웠어. 그냥 손잡이 있으면 손만 아프면 되는데 이 미끄러지니까 다른 데에도 힘 주고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한 다섯 걸음 걸으면은 박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으차 하고 들고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지면 으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뭐 아이템 잘못 먹은 거 마냥 걷다가 퓽퓽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아 진짜 버스 타다가도 뒤질 뻔했어. 이거 상자 들고 버스 겨우 타고 내려놓고 카드 찍고 들고 의자 쪽에 앉고 근데 또 비 오는데 바닥 다 젖고 야 이거 박스 바닥 젖어가지고 집 가다가
박스 바닥 찢어져서 덤벨 다 흘러내리는 상상하니까 주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진짜 뒤질 뻔했어. 그냥 뒤지는 게 나.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고 한 5분 10분 걸어왔는데 그냥 비 맞고 또 뭐 그냥 으차 으차 하고 왔는데 중간에 한 3번 내려놨어요. 난 다시는 무거운 상품은 직거래 절대 안 해. 이사 온 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 있었는데 다시 아빠한테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거래할 때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직거래는 웬만하면 차 가지고 가세요. 진짜 무거운 거면. 아무튼 여러분 다음부터 뭐 운동을 할 거니까 운동하는 모습도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 당근마켓에서 죽을 뻔한 영상 찍었지만 죽지 않았던 영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3만 4만 영둥이 구독 좀 해줘요. 제발 좀 해줘라. 구독 좀 해줘.